펼칠 선수는 네, 민현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디다스 클라이밍 팀 소속이죠. 네,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은 민현빈 선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현빈 선수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아주 그냥 급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난 네. 2013년도 시즌에도 예, 월드랭킹 4위로 네. 예,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 월드랭킹 종합 네. 시상 때 네. 한번 꼭 그 시상대 위에 네. 예, 올라가겠다라는 네.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현빈 선수는 또 작년에 있었던 33회 아디다스컵에서도 우승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디펜딩 챔피언이죠. 네,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민현빈 선수 이번 대회에서도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민현빈 선수 지금 올 시즌 들어서요. 지금 네. 오늘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윤신영 선수 네. 굉장히 많은 그렇죠. 성장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치고 올라오고 예, 있죠. 그리고 또한 뭐 오늘 경기를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준결승전에서 네. 유일하게 완등을 하고 결승전에 올라와 네. 있는 천종원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예, 천종원 선수가 또 올 시즌 들어가지고 사실 주 종목을 볼더링으로 전향을 했어요. 네. 이 리드 종목을 주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결승전에서 유일한 완등자로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대단한 신예들을 또 앞세우고 이 민현빈 선수가 또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현빈 선수들 뒤에서 추격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렇죠. 민현빈 선수는 더 앞으로 달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현빈 선수는 또 이 신장이 다른 선수들보다 좀 작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신장의 열쇠는 민현빈 선수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벽이 될 네.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또 탄력으로 자신의 그 또 단점을 장점으로 또 승화시키는 대단한 선수인데요. 네, 네. 민현빈 선수 별명이 있어요. 네. 별명이 깃털이에요. 아, 네. 예, 민현빈 선수 등반하는 거 보면요. 정말 그 깃털이 하늘 하는 것처럼 정말 네. 가볍게 그렇게 등반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 역시나. 네, 민현빈 선수. 네. 지금, 네. 잠깐 실수가 있었네요. 지금 민현빈 선수, 예, 왼손 핀치를 잡으면서 발자리를 갖다 조금 잘못 썼어요.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등반 속도 예, 좋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 등반 속도 예,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클라이밍에 있어서 몸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민현빈 선수. 근데 특히나 민현빈 선수는 그런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네, 그 탁월한 몸의 균형 감각으로 네, 벌써 네, 거의 이제 오버행 구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현빈 선수 그렇죠 거기서 레스트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죠. 네, 더 위에서 아마 레스트 포인트를 잡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펌핑 풀어주면서 네,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민현빈 선수라면 완등을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갖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선수들이 등반하는 거 보니까요. 네. 이 루트가 너무 그렇죠. 무시무시해요. 만만치가 않죠.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남자 예. 예, 결승전 예. 네. 그 수준과 맞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또 난이도가 또 어려울수록 그럼요. 성취감은 또 크죠. 네. 선수들은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현빈 선수의 또 특유의 그 도전 정신으로 예, 잘 지금 등반하고 있는데요. 네, 초록색 버블 구간 이제 지나면 루프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등반 속도 예 나쁘지 않은데 4분여 시간 이제 남았습니다. 민현빈 선수도 지금 데미지를 조금씩 입고 네. 있네요. 아까 그 실수 때문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랬으면 평상시 같았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 클립을 네. 그 오른손 빨간색 크림프가 아니고 지금 오른발로 딛고 있는 네. 예. 저 왼손 게스통을 잡고서는 클립을 했을 텐데 지금 초록색 볼륨 구간에서 오른손 나쁜 홀드를 잡고서는 지금 클립을 네. 했는데 저 부분이 또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노란색 버블 부분에 이제 클립을 하고 민현빈 선수 루프 구간에서 지금 빠르게 네,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좀 지체하고 있습니다. 네, 초크를 묻히면서 네, 직벽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왼쪽에 홀드를 놓치면 안 네, 되죠. 네, 그렇죠. 네, 잘 찾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무게중심 네, 네. 옮기면서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지표 구간으로 완벽하게 예, 진입을 성공했습니다. 네. 아, 네. 저 구간은 민현빈 선수가 네. 유리한 거예요. 네. 그 신장이 만약에 민현빈 선수가 너무 컸다면은 그렇죠. 저 구간에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넣지 못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락오프가 안 되죠, 몸이. 그렇죠. 예, 저건 또 민현빈 선수가 그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민현빈 선수 지금 굉장히 네, 앞선 선수들보다 네,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윤신영 선수의 자리를 벌써 지났어요. 네, 예, 지났어요. 지금 네, 네. 완드몬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민현빈 네, 선수. 포인트 예, 얼마 남지 네. 않은 순간입니다. 네, 네 지금 예, 결정을 해야죠. 오른손이 네. 갈지 왼손이 갈지 결정을 해야죠. 네, 지금 신중해야 됩니다. 민현빈 선수. 네, 결정해야 됩니다. 아, 이럴수록 신중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네, 됩니다. 네, 민현빈 선수 이제 예, 네. 네, 왼발 하이스텝 들어가야죠. 아, 이제 예, 저기에서는 지금 왼발 하이스텝 들어와서 이제 역동작으로 예, 네. 역동작으로 왼손이 날아가야 되는데요. 그만! 아! 아, 민현빈 선수!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아쉽네요. 마지막 홀드를 네. 아, 손 안에까지 두고서 놓쳤어요. 민현빈 아, 선수. 완드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저 떨어지는 순간에 느낌이 어떨까요? 민현빈 선수. 아, 지금 보는 우리도 안타까운데 네.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선수 본인은 더더욱 안타까울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 민현빈 선수 오늘 결승전에서 네. 멋진 완등을 한번 네, 기대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예, 선사해주나 싶었는데요. 아, 너무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민현빈 아, 선수. 네, 그래도 민현빈 선수 대단한 기량으로 네, 올라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42 플러스가 되겠습니다.